안녕하십니까. 디비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위예지입니다. 저는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대상은 2등급 이상의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의 주제를 먼저 잡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 공동체의 침입인데 그 비토착종들에 의한 침입은 현재 여겨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종들이 침입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마지막 문장 가보시면은 게다가 더 그래서 그 침입이 되기 전에 여기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침입이 되기 전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생물 다양성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침입을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공동체.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그 다양한 공동체는 믿어지고 있다. 좀 더 안정적인 것으로. 왜냐면은 그 공동체는 사용하기 때문이다. 좀 더 넓은 범위에 니시는 이제 틈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른 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지문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된 무엇보다 종이 적은 그런 공동체들보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의 주제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이제 증가된 생물 다양성이 침입 가능성을 줄여준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보시면은 일단 1번 문장에서 여기 e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쭉 보시면 일단 does는 접속 부사입니다. 여기 understood는 과거 동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문장 속에서 그냥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동사가 아닌 것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경 선생님,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은 어떤 분사가 되죠? 네, 동명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understood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면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understood라는 현재 과거 동사로 나와 있는 이 동사를 ing를 붙여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 앞에부터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 다양성 실험들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구자인데요. 이 사람의 때 이래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생물의 기작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관찰되는 이 네게티브는 여기서는 부정이 아니라 반비례 뜻으로 사용이 되어서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그래서 이제 생물이 다양해야 외부에서 침입을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관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beside가 여기서는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감소된 가능성 of empty ecological niches. 이 empty가 비어있는 생태학적인 틈이죠.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틈이 적다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적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되고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된 가능성 of competitor, 그 생물 다양성이 증가해서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경쟁하는 그런 군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 경쟁하는 개체들은 이제 침입의 성공을 막아주는 그런 개체들이 되겠죠. 이것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 공동체들은 assumed, 가정되어집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컴페티터가 사람 경쟁자가 아니라 그 침입을 하는 동물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로 수정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who를 위치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비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과 토론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자기가 먼저 단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왜 유리한지에 관한 이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보면은
전략적이고 어떤 전술적인 실수이다. 공격하는 포지션을 사람들한테 먼저 줘버리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탓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너에게 대답하도록 만든다. instead 뭐 하는 것 대신에 반대로 말하는 것 대신에. 그래서 이 접근법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stealing thunder, 영어에서는 steal thunder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자폭하기 전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폭을 하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훨씬 더 어떤 신용평가나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단점을 보여주면은 그게 좀 더 신용평가에 좋은 점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탓을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의 이점, 그다음에 air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dirty laundry 하면은 숨기고 싶은 비밀 같은 거를 먼저 폭로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폭로를 하는 게 이 글에서는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3번은 사실 간단한 병렬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R로 수정하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이제 자신이 먼저 단점을 폭로하는 것, 위기의 상황에서 뭐뭐와는 반대로 그 정보가 첫 번째로 폭로되도록 허락하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 그것이 resulting 하면 뭔가를 초래했다. 굉장히 높은 어떤 신용평가를 초래했다. 어떤 신뢰도의 평가를 초래했다. 근데 뭐뭐와는 반대로라는 수거 표현 부 전치사는 as opposing to가 아니라 as opposed to라는 형태로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opposing이라는 단어를 opposed로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1번은 일단 동사를 이 문장 속에서 두 개를 쓰려면 접속사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derstood라고 나와 있는 이 과거 동사를 ing를 붙여서 네, understanding으로 수정해서 동명사로 만들어서 주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 관계대명사 to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붙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가 and로 병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B, and C 형태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수로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를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구 전치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구 전치사 형태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as opposed to. oppos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as opposed to라고 형태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제율과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문장의 전체적인 형식을 보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동사를 동명사로 수정하는 문제는 동명사 파트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동명사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율도 네, 높지 않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 관계대명사에 관한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난이도 역시 높은 편이 아니고 근데 관계대명사 문제는 항상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네, 난이도는 3.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병렬 구문 네, 병렬 구문에 이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A와 B and C 이 형태는
출제율이 거의 매년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의 학생이면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전치사 형태 같은 경우는 일단 출제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자주 출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써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3.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